この軍師はジェンジーバーサスフライクエスト4試合目フライクエスト大手をかけた。この時を14年待っていた。そうノースアメリカの民はこの時を14年ずっと毎年ここ5年ぐらいは全く期待してなかったけども毎年待ちわびていた。しかも相手は無冠の雑魚ジェンジー。今年の MSI 王者 LCK 王者ジェンジーブルーサイド、バンするものはセラフィン、アイバン、スカーナ、こっちはジャックス、ヨネ、オーロラ、相手はアッシュ、ファーストピック。フライクエストマスの開催行くか。マッチアップは最悪ではある。そしてレンスアップしたらアッシュが2試合目みたいに、ビッポを1対1でボコれ始めるので、アッシュは割ときついからセーフティーなエズリアル。カイサの方が確かにキャリー力もあって強いけど、スワップしたらスワップしたでビッポがボコられ終わる。うんで連戦まともにやったらカイサしばかれ終わるってことでエズリアルだ。でオリアナ、あれ2試合目とピックファンが一緒の気がする。ううリデムションヌード、うタワーダイブ、うニダリ。相手はこれで勝ってるからな。でアッシュブラームとか行くのか。まあ、ここでジャックスを取ってたよね。ジャックスはいなくなってる。ジャックスはいなくなってます。まあ、ランブルとかも空いてるけどトリスターナーもうあとがね。チョービーにレートゲームキャリーをピックさせろ。カサディンでも勝った。チョービーにトリスターナーレートゲームや。結局リワーク前の後期使わせたりオレリオンソロ使わせてレーンも勝ってレートゲーム最強になってたチョービーゲーミング。しかしこのトリスターナーナーフされている。フライクエスト、ラカンピック、ラカンうまいよ。うまくやってるよ。ボールも運べる。まあ、ジェンジー一旦構成弱そうに見えるな。 CC がねニダリートリスターナで有利取らないとね。グラブ取ってそっからだね。ジェンジーはグラブ取るのがすげえ大事。グラブ取ったトリスターナ倒る速度が速すぎるから育っちゃう。絶対にグラブを抑えなきゃいけねえ。そこを考慮してピックバン、強いキャラをピックしていきたい。ノクタンは空いてる。これノクね刺さると思います。トリスも W 間に合わんしょ。アッシュベタ足バンしてきそうだけど、でもこれもうテンパってノクターンが漏れる可能性ある。バイもあるしな。前回はバイだったけど俺バイよりもノクが刺さると思うわ。マジでノク刺さる。ノクピックできたらある。バイを優先した。これノクでしょ。まあ、ラストピックでノックでもいいけどノック来るのはバレてそうだけどな。まあまあ一旦レネク、トップ後立ちできるよ。レネクトンニダリーが怖いのか。ジェンジーここで何を取る。まあ、キーンは大事な試合大体カサンテ、ダブル ADC だし、まあ、これカサンテだろ。カサンテとサポートブラームか。マオカイ、マオカイサポ、ワンチャンマオカイトップ。
加算って、まあ、フロントラインが欲しいよね。 CC 皆無だから、まあ、マオカイで CC 持ってきてフロントライン加算って、でこれでどうだ。前から叩く構成にはなってそうか。ノクターンで突っ込んでもマオカイのウルトのせいでフォローアップ味方がやりづらいってのはありそう。無難にせじゅ、無難にせじゅね。まあせじゅレネクも強いし、ノック結構あると思ったんだけどな。なんか構成がメタ中のメタだから相手も慣れてそうだ。戻りましたと。どうなりますか。レーンスアップをするのはジェンジーだ。まさかの魔王界が弱すぎるのか、それともレネクトンをいじめてえのか。まあそれだろうな。どちらかというとレネクトンいじめたい。レネクトン対カサンテはレネク圧倒的有利だから。アイブリンクしてくる。ほほほほ、いや、これ死にはしないんだけど HP 削られすぎて経験値落としたり CS 食えなくなるので即フラッシュ切ります。トリスは比較的安全だからね。 W 前に使わないし、このマッチアップ超ビちょっと分かりやすすぎる。あとでちょっとペーパーを送っとくからさ、もうちょっと分かりにくくやってほしい。あっ、魔王界、でも構成は本当スタンダードだよな。フライクエスト、そのスタンダードでベストチーム勝てるか。うわ、てかラカンキレッキレやな、武士動き。おっ、ちょっと待って、これ魔王死なない。え、これフラッシュするよね。オッケーオッケー。あれ3フラッシュ落ちたけど、3フラッシュ。構成はどっちなんだろうな。レートゲーム、お互いに戦い方次第な感じもするし、まあ、レートゲーム、まあ、ジェンジーか、さすがにエズリアルパワー落ちるから。レートゲームは、まあ、チョービー次第だよな。もうほんとチョービーとペイズがキャリーする試合、序盤はニダリーがキャリーして。魔王界サポート、ノクターンを警戒してピックしたとは思うんだよね。突っ込んでこられたらまずいから。이어마스말씀하신대로회수회수당하면안됩니다죽으면안됩니다수압을주고받는과정에서바텀라인이좀밀리는모양새라전멸없는마우카이에시가좀무서워하는게보이긴합니다 ADC의ファンブさんすげえついてるぞ震えてるぞ마스相手
アッシュで 16CS だと。アッシュ連戦最強キャラなんだけど。マジで震えてそう。 NAADC だけど、こっち NANA だよ。相手ペースレヘンズだよ。だけどこの男超ビー CS は食べる。さっきは初手でブーツ持ってたの、アッシュでレネクトンいじめてたの。今はもう論争1本とブーツアップグレードできてないからね。これグラブ取られるとマジでまずいんだけど、3つ取られるか、3取られると基本4取られるからまずいんだよな。おお、マスター当てる。いいダメージだ。タワーダイブにワンチャンつながるからね、これ。相手トップ側にいるの分かってるから、セジュアニーラカンでタワーダイブの圧力も出るんで削るの大事だよ。バケモノが、バケモノが、うせろ。おい、ふざけんなよ。ミュージックビデオ通り避けろよ、こうやってよ。何やあれ、俺誰を訴えたらええねん。この大事な試合でフラッシュ切れねえザコ ADC なのか、あ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作ったやつなのか、どっち。おい、何やこれ、ピング100、何、600かかってる。 What the fuck?Just use your flash, bro. うわー、カサンテーグエーか、キーンのカサンテー強えんだよ、マジで。マジでキャリーすんだよ、こいつ。그래서이즈가원래바텀차이쭉쭉벌리면서엄청신난상태였는데아까막그사태괴롭히는장면도있었고심지어그러니까요한번브레이크제대로걸어주긴했습니다맞아요근데브레야그런브레이크가걸리네마소유토기마르마스大丈夫다落ち着け어려울때이렇게まだ아쉬니勝ってる페이즈震えてるよ하나미굉장히필요한젠지였는데이번1킬을통해갑자기아이템이또펌핑되기시작했거든요다섯번째픽으로가져간크산테가역할해줬고요이제젠지가슬슬우리가하는일반적인그런예상대로경기가이제풀려나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제그회수안되고전멸다돌아왔고요애쉬도천천히쫓아가면레벨은뭐세게갔더라네7対6だ。ちょうど1レベル丸々違う。ソル普通に死んだんだけどな、エズリアル。なんでそんな事故ってんだろう、アッシュ。この時間帯ね、レネクトンワンチャン死ねるよ。基本レネクが勝つマッチアップだけど、1キル入っちゃったし、アイテムが出てる。オリアナウルト、うわ、合わせる。うんまチョビ What was that? あれ将軍様エディハロー聞こえるよ聞こえるぞあの歌が俺には聞こえてくるぜチョビお前も聞こえてるよなしかも何これ超ビフラッシュ切ってるよねてかインスパイアのキレあるなあクワットも完璧な合わせクヨジルグにオプセグジャバセオ
え、これ超ビー頼みの構成だからね。もうアッシュはもう割とやばいよ。序盤で有利取れなくてエズリアルのパワースパイク入ってグラブ取ってトリスにチョービーにキルを入れる。しかしこいつはかなり直されてるキャラだ。もう誰もピックしねえぐらいの弱えキャラだ。ナイス。逃げれるか。どっちみち死ぬからタワー下でダメージを与えてから死ぬ。一人持ってけたらオッケー。クソが。まあでもグラブ3取れる。しゃあない、4人来た。これはしょうがない。まあタワープレートパッキパキだけど、まあ最悪ではない。言うてこっちもタワープレート取れるし、3グラブ対3だから、トリスの6グラブだったらマジでゲーム終わるからね。チョビ育って終わりよ。これチョビは育ってないんで、チョビはノータッチ、強くなってない。レートゲームはまあ割とジェンジなのかな。ドラゴンは重ねておきたいな。フライクエスト유충은삼삼인데대신아래쪽에서이득을좀받습니다젠지용은막나왔고요인원배치는급한대로마오카이를일단탑에파견해서막아주는것도괜찮았던것같고요그러면서아래쪽은계속이득보고있으니까마오카이가한번뒤쪽으로젠지가막보텀의컨트롤을取り続けてたんで보텀의드라곤에つなげますよね。クライは一応グラブ取っててトップの視界コントロールを持ってると。オリアナアルティメット。しかし裏からマオカイも来てる。完璧な守りだがどうだ。クワット生き残れるか。生き残った。ラカン戻ってこい。戻ってきた。武士をうまいけどミッドタワーがめっちゃ削られる。オリアナテレポートで復帰はできる。クソキャラかよ。マジカサンテとかいうチャンピオンをいかれてやがる。リワーク前だからいや裏からマオカイ来たの怖かったね。でもよくノーデスで抑えた。사상자가나오진않았습니다그쵸뭐타워가날아간것도아니고그나마플레이퀘스트입장カサンテアイスボーンか。レネクトも気をつけないと危ねえぞ。ゲーム자체는ジェンジ쪽에서뭐좋은플레이가몇번나오긴했어도특히기산테를중심으로해서플레이퀘스트입장에서보면은충분히해볼만한게임이고되게막돌아와있지이치가그렇지않을까요예무엇보다오리아나가미끄러지지않고클수만있으면아무리크산테가단단한탱커라인이라도또딜로잡을수있는여지가있으니까허드를계속미드에배치시켜놓고키우는것도인상깊고요방금전진짜거의우물근처까지갔었는데그이들이안왔습니다코드가버텨주면서요이제는토리스가타워토르노네도메타이요네프라이크에스토그리고14분딱이제전령이나오고요미드는좀탑니다웨이브미드도割と削られてんな。ヘラド取られるとまずいフライクエスト。자미드쪽에이렇게소위뭐양념도잘발라놨는데타워도체력반정도밖에안되거든요리엔지가먼저한번리엔지사바르배워놓습니까그리고7이서폰마오타이가이렇게좀무난하게성장을어느정도했다事前にサポートで削りにってやがる。마오카이는그냥챔프자체가좋아서그쵸예부단이만가면뭐어느포지션든지가초반이약간어려운게많은거지성장만하면성적만하면말씀하신것처럼요그렇게대우노니까여러도돌아가자우나좀또고대니마와리막끝때르네교전자신감도있고코너로또미토타워가아브나이
フラッシュ持ってるけど狙うで、これ上にバレた、これバレたらミッドガラキア全員やってくるよ。ギリ残りそう。本当にギリ残った。何 HP？ 20。5戦中の20。お、クワットが捕まる。ナイスセーブ。スタンかかったよ。うわー、でもマーキュリーブーツだからスタンが解けるのが早かった。しかしポジションは超ビー悪い。エズリアルにキルを。クソ。あー、ニダリーはどうだ？でもウィットタワーを折られてしまった。2000ゴールドフレ、いやー、フライクエストきち。トップのウェーブ、トップのタワー守りに行くカサンテ、ボトムも押し込まれている。後手に回ってんね、フライクエスト。블랙퀘스트원하시는분들은야약간뒤에조금아쉬움이남았을것으로보입니다니달리를못잡았으니까요대신캐년잘살았습니다101에150골드붙어있고요탑들이둘다순간이동이빠졌기때문에오다할거라면마오카이플래시쓰였다여러가이죠これ사포트마오카이다ぞ俺は殺してドラゴンにつなげれば美味しい。オリアナのキルマジでクソ美味しい。なんかマジジェンジどうしたん？1試合ならわかるけど2試合3試合ん？OK、フリードラゴン。Oh my god! キャラが動かないです。ウェーブくりゃいいよ、ウェーブくりゃいいよ。レネクテン !This is レネクテン。あウルト、うわー、もうゾニア持ってる。これは見てなかった。ドラゴンは取られたから逆サイドでアクションを起こしてジェンジーがタワーダイブをしっかり決めてロリアナのフラッシュまで使わせて。でもいいよ、ミッド押し込んでいい判断いいぞ。ミッド取りたい、取り返したい。落ち着け落ち着け。魔王界のウルトがギリ当たらない。正常にウルトで守る、逆に殴る、クレーズ使わせる。ニダリのゾニア早かったな。なかったら殺しただろうね。마오카이잡히고드래곤컨트롤당한상황에서그냥가만히있기에는너무아쉬웠기때문에시도하는게맞긴맞았고백전노장 V4 그렇죠라인도지운상태에서 V4 가버티니까와이야리에그갔다네친구들도오고있었기때문에급하거든요그래따끈따끈한아쉽다보우대까지잘썼고요リアクションがおもれ。いや、ピーポーがインスパイアドがいきってもね、今、서구권은모두하나가됐습니다。LSC、LCS よ。あ、ユーロップ出身だ。本人들도あっか、インタビューでくれっちょ。唯一だけ남은ユーロップ선수だ。結局、돈차이가좀벌어지긴했거든요。맞죠。그리고탑간의성장차이도많이심하긴하고요。カサンデが舐めたポジショニングしてやがる。マジで。いいね。さすがに、一人で四人のところに来るなんて。네명한테는안됩니다。그래서전멸등소만은선에서일단뭐나오긴나왔습니다야긴아오카이가또시야잡는데있어서묘목도있으니까적절히머리도보고있고요어제도그런표현나왔습니다만뭐정글이두명이있는것같은느낌자그런걸주면서전체적으로맵을잘활용하기바랍니다
지속적으로 V4가 좀 무리한 걸 잘 보는 거 같아요. 니달리가 그냥 라이너거든요. 오 마이 갓. 니달리 다메이지 야바이. 으아! 아, 슈노우르 또 마타 인결이 나한테 키다. 특히나 V4라면 또 잘 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탑들이 그런 거에 또 약해. 미포 캐코 히카가레요네. 시크릿 보드룸에 나온 거 한 번 죽으면 05 뭐 이런 거 나오던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사이드가 좀 이제 뻥 뚫려버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물론 니달이 CS에 야박네. 장그라드 20분 195난다けど. 잘 비비면서 나가. 이끄노가? 가산테 흐라시와나이. 스킵하고. 궁극기 꽂았다는 거는 뭐 더 하겠다는 거예요? 미니온 이르시 기도력 아르시 무리야. 단단한 기인의 그 상태. 그래서 결국 상대편이 추격했습니다만 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느덧 4천차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젠지 잘 굳혀나가고 있어요. 예. 심지어 노페 해설이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고월드 사 깨고 트이쳤다나. 맞아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예. 오히려 플라이캐스트가 열고 싶어서 안 달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롤의 매력이기도 하고 재미겠지만 언제나 같은 버전이더라도 심지어 그 안에서 메타가 바뀌고 또 뭐 맨날 배치도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결국 미드 AD를 기용해서 일종의 쌍포를 완성시키면 이 밸류에선 또 되게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네. 편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게임 자체가 그냥 무난히만 간다고 치면 그렇습니다. 앞경 기 플라이캐스트가 또 그 쌍포의 위력을 보여줬고요. 결국 젠지도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마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얻어올 수 있는 운영도 장그르는 사업사 쓰게 나와. 2000골도 사. 이번 세트 세지 뭐 니즈로 있진 않다けど. 구성 됐거든요. 네, 아직 전멸 없긴 합니다. 그렇죠. 친구도 없지. 그라시 못되나이. 그러니까 친구가 오래요? 왜 없어? 자. 좀 센 친구가 없거든요. 네. 젠지가 왜 없어? 逆に 텔레포트에 入って 그る 아시나 알티메이트 요케る 우마크 우마. 네. 네트를 쩝다. 그래도 머릿수가 많습니다. 젠지가 인수가 흐리다. 오 노. 그리고 제가 볼 때 긴 레넥톤 안 하는 게 낫고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아, 예. 코드까지 네, 잡아준 거 아니야. 뭐. 네. 와장하다. 캐니언. 이게 젠지의 힘입니다. 캐니언은 니달이 쓰에. 기인이 진짜 앵그리 기인의 모드가 돼가지고 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 캐년도 그렇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 하는 게 나왔고 니달리 하는 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1세트 지구 앵그리 젠지, 3세트 지구 앵그리 젠지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순서. 마레토 사이도가. 네. 앵그리 플라이캐스터. 아니 두 번 졌으면 연달아 앵그리예요. 여기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5세트 앵그리 풀면 안 됩니다. 계속 화가 나야 됩니다. 화난다. 쓰라이네. 일단 항상 그 상태가 좀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벽이거든요. 플라이캐스트 입장에서 뚫려야죠. 심지어 그 벽이 움직이고 있어서 레네크 대 시속스르도 안마리 야르고도 네가라나 아고토토가 울르도 입바트 아따리도가 쓰르게도 미포가 막 捕まりやすい 플레이어데 와르까라네. 아 그냥 그리잖아요. 야 부시 얻어. 야 서포시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죠. 네. 야 마지데 메타픽은 야메테 호시네. 제리미트 だったり 매우 가속화돼 버려서 뭐 눈은 사산 나갔다けど 040 진짜 ENG가 기인 믿고 예. 저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비포가 예. 그런 것이 크로스 되면서 뭐 자신 있게 갑니다. 아 이게 젠지죠. 우리가 예상했던. 근데 오늘의 플라이캐스트는 와 진짜 적어도 지금까지는 막 파이팅 넘쳤었습니다. 402 550 골드 캐니언 원짱 아를까. 오리아나 아르티메트가 음악에 볼에 라칸가 하콘데 그레레바. 전체 CS를 살펴봐도 니달리 CS가 최상위권이죠. 1위네요. 1위 레벨도 1위. 1등으로 보이죠. 예. 그렇죠. 15가 없죠. 분노의 우와 니달이 레벨이 다크네. 15레벨 나온다けど 젠지 입장 레닉 13대요. 그나마 인스파이어드도 어떻게든 방어해내고 있고요. 진짜 다 뺏기면 뭐 답도 네. 없으니까 자 6천차인데 플라이캐스트 입장에선 이왕 태클 걸 거면 캐년한테 걸고 싶은데 지금 전멸 없긴 해요. 그런데서 또
교정각 열릴 수 있고 레넥톤이 살짝 뒤로 돌거든요. 예. 아 그럼 누구를 네, 레넥톤 봤어요. 이쪽에 레넥톤 페이거든요. 그라크라 레넥 페이즈니 도덕카. 예, 아쉬워. 스베테 아르카라 도덕카네나. 오리아나 아르티메트 세이저니 아르티메트 도다. 음악 같았대 나이. 우와. 진영 갇히면서 미우고 나가면 됩니다. 지지. 예 가자. 이 나가면 나이스라. 예. 이 정도 밀어내고 버프 먹고 예 나를 따르라 끝까지 가도 되는데 그거 하다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오늘 있었거든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확실한 거 플라잉과 먹으면 됩니다. 예. 그래 바롱 사이 토메레바이 인스파이어드가 있기 때문에 테레포드 17 15 그냥 줄 수 정글이 있다. 그래서 싸움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이거를 그냥 앞에 예, 예. 시간만 끌면 코드 브이프가 와요. 그래서 아 그래. 捕まる 捕まる 逆卒や. 마토모나 픽크자 다메다. 그래서 리젠 타이밍이 꼬이면서 더 큰 피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 부르면서 칠 생각 같죠? 순간이도 있으니까. 예. 아 상대 두 명 아웃이거든요. 아무튼 네. 바텀 조합이 뭐 인스파이어드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다시 또 이제 네. 다른 친구들과 막아야 되는데 그럼. 아 사람 뒤쪽으로? 네, 네 멤버가 교체됐는데 비슷한 구성일 네. 거예요. 운도의 기산태가 드랍 뒤잡혀 네. 뒤잡혀 여기 그냥 또 나라. 으아 가산태가 뭐 우라카라 키테 도시오 못네. 마린 같이 밀어버렸어요. 완전 단단한 그리고 땅 이게 얘기해서 일반 울트라가 아니고 영웅 울트라. 아 예.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뭐 이렇게 막아낼 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예. 막 들어오는데. 와. 화이트까지 가자. 예. 그냥 막 들어가요. 예. 예. 아유. 전환합니다. 얻어 받기면서. 그냥 가. 그냥 이거 진행시켜도 되겠는데요. 네, 긴 이제 참아도 돼요. 참아.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와. 진짜 마사지 울트라 모드로. 그냥 상대편 뒤탈 탄 다음에 지금 만 이상 벌려놨습니다. 다시 볼까요? 침착하게 레네톤부터 일단 잡으 때리면서 진영 갖추는 거. 그리고 난이 진입각이 오히려 상태에게 열렸고 가운데서 막 난동을 부리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기인의 분노는 4세트에서는 4세트까지가 4세트 정도로는 지금 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네. 가자. 그리고 약사태야나. 어차피 뭐 본인 맘대로 하니까 포탑이고 뭐고 그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뭐 많은 수단 캐니언 논이 다리 약간 ですね. 레벨은 めっちゃ 타케. 뭐야 これ. 레벨 16. 일단 오리아나 사사때네 나. 오리아나. 정말 드물죠. 어우. 이게 뭐냐? 또 싸우네요. 하지만 리엔지 버텼고요. 아 타워 공략 중입니다. 자 플라이 캐스트도 사실 참 밸런스적으로나 할 말은 있는 조합인데 문제가 결국 레넥톤이 너무 망했고 오리아나도 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탱으로나 뒤쪽으로나 지금 조합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네. 뭐 심지어 이즈리얼조차도 막 완전 잘크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데미지도 부족하고 막 뭐 이렇게 뭔가 열심히 때려도 부족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28분에 14대 3차 합니다. 만 2천 원. 뒤태 마지막 한 번. 우라 TP これ ワンチャンか. 세주가 길이길이 타에르 카산테가 승계 ところにいる. 락칸가 하이르 시누 카산테가 飛び込んできて 살았대기다. 나이야 こいつ 바케몬 すぎる. 마 브루사이드 選べる 거라. 브라이 퀘스트와 길이가이테 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 젠지 입장. 이미 상처 투성이에요. 팬들도 예, 화났어요, 지금요. 예. 저희도 화났어요. 예, 더 해줘. 그래서 이런 경기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예. 지지. 개념도 화풀 좀 알고. 예, 웬만하면 예, 화내면 안 되는데 화풀 좀 알고. 5세트에서 더욱 더. 5시아이 메트 코토와 실버 스크랩스 때 코토. 야, 마지 빅그만 나이지다나. 와, 그래서 이 뜨거운 정말 뭐 엄청난 팬분들의 열기가 있을 텐데 네. 다 같이 또 진풍경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후라이 젠지 후라이 젠지 次와 후라이. Yes sir. Yes sir.
あと1試合奇跡起きてくれ。はあ、勝ってくれ。ジェンジーを倒してくれ。T1 のためにも、ノースアメリカのためにも。